반갑습니다. 서철봉입니다.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데 이렇습니다.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68년생인데 저는 그냥 시민으로의 지위밖에 없어요. 노인하고 65세 이상이죠. 청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하면 청년이 한 34세까지라고 하고 경기도가 정하면 39세까지예요. 유엔에서 정한 아동 하면 만 18세까지입니다. 뭐 청소년 하면 13세까지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근데 저는 거기 아무 데도 없어서 그냥 시민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지위와 관련.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갖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지역회의잖아요. 또 화성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또한 학생으로서의 지위와 관련을 갖죠. 이런 여러 가지를 갖는데 본인이 뭘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청소년의 잘못이 아니고요. 청소년을 아까 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학생으로서의 권리, 청소년으로서의 권리, 이런 권리를 상대방이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짜는데 지금 누가 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청소년 정책이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근데 청소년의 정책을 청소년들은 싹 배제하고 그냥 어른이 짜요. 이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학생인데 교복을 입어 있느냐 마냐를 내가 전혀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학교 가는데 결정돼 있어. 너는 이 교복을 입어라. 그럼 입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조금 잘못됐다는 시에서의 행정을 하는 데는 좀 청소년들의 권리를 반영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결정들을 정치에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아까처럼 나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버스정거장을 여기다 만들겠다고 정합니다. 이 정했는데 어떠한 시민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왜 버스정거장 정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나한테 아무데나 버스정거장을 정해도 좋다는 권리를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투표를 통해서 저한테 권리를 주고도 권리를 준 걸 몰라요. 왜? 본인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투표냐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저한테 권리를 위임하고 위임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맨날 와서 또 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투표를 통해서 저한테 시장으로서의 권리를 넘겨준 겁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포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위임받은 걸 그러니까 제가 투표를 통해서 그분들은 청소년들이 결정할 것까지 저한테 포괄 위임을 했어요. 여기 분들은 투표 안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투표할 권리도 안 준 거예요, 국가가. 근데 본인들이 저한테 청소년이 할 정책을 마음대로 좋다고 위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게 조금 틀리더라도 해나가자 이런 게 이제 지방자치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지방자치에는 딱 세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가장 큰 축은 시민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없으면 이 효과 없죠. 그죠? 아, 시민이 한 명도 없는데 시장 혼자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가장 축이 건 시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자치의 시장 뭐 이런 게 있고 시의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시 생각할 건 시민은 무엇을 해야 되냐. 청소년도 이제 청소년의 권리, 학생의 권리,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은 뭐가 하냐면 지금 내가 위임한 사람이 자라나는 감시의 기능보다는 더 중요한 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시의 기능은 언론이랑 딴 데서 저기 뭐 어디 언론에서도 온 것 같은데 제가 부르지도 않아도 언론에서 막 봐요. 왜 시장이 뭐 잘나 못하나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시민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걸 적극 참여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청소년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내가 청년으로서 이런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게 민주주의는 아주 앞서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어떤 위협이 있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대의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든 시장을 뽑은 사람이 여기 분들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행사할 때 정당한가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는 토론의 문화입니다. 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임할 때 당신들은 많은 토론을 해서 소수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다수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표만 만나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의견을 다 듣고 다 들었는데 답이 없으면 그 공론과정을 거쳐서 행정을 집행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수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청소년끼리 하다가 야 우리는 이번 토론을 거쳐서 A를 하자 B를 하자 아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A를 하는 사람은 왜 A가 좋은지 의견을 자꾸 적극 개진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A를 주장하는 사람은 B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일 B가 소수라고 하면 B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B를 주장하는지를 다수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력만 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다수결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의 없이 표결을 한다고 하면 꼭 그게 원래 민주주의 맞는 근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라고 저는 직접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이 발달했을 때는 전국민 투표를 해도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권한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그걸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이 맨 위이고 청소년 여기 한 범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청소년 지역이에요. 근데 기존에 우리 화성시를 6개의 권역을 나눠서 작년에 4달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어른들이 본인의 문제를 작년에 푸는 과정을 거쳤는데 금년에 2월도 좀 못한 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아마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없었으니까 청소년을 먼저 하자 해서 지금 청소년 지역 회의가 생겼고 그저께는 청년총회를 했어요. 청년 정책을 청년이 좀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결정난 거에 하나를 좀 설명하면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율성은 뭐냐면 여기 참여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에서 참여해요. 시에서 꼭 이거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해서 참여를 해도 본인의 의지가 약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내가 내일 와보니 이게 별로야. 그러면 빠지시면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청소년으로서 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적극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해야 돼요. 이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네에 살다 보면 중1하고 고3은 한 5, 6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너무 오빠 같고 형 같고 누나 같아. 그럼 저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 청소년 지역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그냥 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 거는 이 한 명 한 명을 주체로서 존중해 주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공정한 거는 나이를 떠나서 학년을 떠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꼭 얘는 내 친동생이야. 나는 중3이 내 중1이야. 혹시 같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내 동생으로 대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위원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어리더라도 그 친구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게 이 공정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투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 청소년들하고 조금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막 이런 지역회의라면 자기 집합회의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내 집합회의 일이 재산권이라는 생각이 적어요. 근데 어른들은 내 집합회의 일이 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마을 화성시의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전부 공개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내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내가 나를 위한 발언인지 화성시 청소년을 위한 발언인지 이런 걸 한 번씩 짚어나가는 게 이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요 문제가 생기면 저 해결 가는 과정에 저희가 경험치로 항상 어른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이렇고 내가 해봤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가능하면 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의원님, 김정은 의원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데, 나 옛날에 내가 뭐 해봤고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건 그 위원의 사기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론화를 통해서 어느 게 더 옳을 것인지를 가는 과정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답을 찾아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약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고속도로처럼 직선을 가는 것보다 여기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청소년들이 정책을 내서 화성시가 시행해서 화성시 청년 청소년 정책이 잘 된다는 하나의 틀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상호적입니다. 여기 계신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토론 문화에 익숙해지고 본인의 자아 발전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이 결과를 올 때까지 보니까 내 주장이 이런 것처럼 잘못됐었구나. 이걸 하나만 배워도 매우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토론 문화를 여기에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청소년도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매우 큰 걸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 가시더라도 이게 내가 많은 걸 배워가거나 나와 함께 있는 위원님들이 배워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 폭이 좋아질 겁니다. 그 어른들이 한 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해도가 쉬울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이 빨간 점이요. 우리 밖에 가면 지금 횡단보도 같은데 큰 그늘막 설치된 거 보셨죠? 작년에 그걸 한 228개 정도 설치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시민들이 이런 그늘막 도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자고 정했는데 정하고 나서 이걸 뭐 맨망대로 수도 없고 맥청대로 수도 없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이걸 설치할까 해서 공무원들이 설치할 장소를 점으로 막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이 청소년 지역회의처럼 지역회의에다 나눠줬어요. 당신네 지역에 이 점 찍힌 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점을 다시 논의해서 찍으세요 라고 했더니 40%가 바뀌었습니다. 점의 위치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우리가 점을 찍은 데다가 228개를 설치했다면 시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쓸데없는 이걸 설치했지? 저쪽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시간은 걸렸지만 효율적인 자리가 정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쉬운 사례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 화성시에서 청소년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런 논의를 해서 한두 개가 반영이 된다면 여기 학생들한테도 매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게 지금 금년도 처음이라 가능하면 저희가 원래는 지역회의라면 우리 행정에서 아카이브에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생은 어떠한 발언을 했고 이게 화성시의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했을까? 포트폴리오의 맨 앞에는 이 지역회의가 이루어낸 성과가 있을 겁니다. 청소년 지역회의가. 그래서 화성시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있고 거기에 각각이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 어떠한 학생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떻게 됐고 이걸 통해서 배운 거를 포트폴리오 만들어준다면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걸 우리가 아카이빙을 해서 나중에 다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게 개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역마다만 들어가는 걸로 아카이빙이 될지는 조금 이제 과정을 봐야 돼요. 가능하면 재세하게 아카이빙을 해서 나중에라도 여기 청소년들이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했었구나 그리고 이게 혹시 또 뭐 다른 데 자료로 쓰여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과 의미하는 게 같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의 핸드폰 번호 알아서 이 학과 하나 보내주면 어느 걸 보내주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참여해서 고맙다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여섯 개의 아트를 서로 존중해서 어느 친구는 1번을 좋아하고 어느 친구는 5번을 좋아할 수 있지만 이 여섯 개의 아트를 나와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 있구나를 인정해 간다면 청소년들의 미래에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되고 나중에 청소년
시기가 끝나고 성인이 됐어도 본인이 이 과정이 매우 의미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시를 위한 자리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은 우선순위 김치 파이팅 한번 할까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